이 망치 딱 들고 들어오니까 하체 운동. 모자가 지가 알아가지고 쏟았어요. 물을 따뜻한 걸 선주야. 좀 먹이봐. 다음에 또. 적절하게 잘 풀어진 것 같고요. 탁 터트려서. 자. 땅콩, 고도. 고도는 없어, 왜? 밑에 있어. 아, 그래, 나 고도가 먹고 싶어. 고도는 깨 먹을 수 있겠어? 망치가 있어야 돼. 어떻게 깨 먹을 건데? 요거, 캠장님이 주신 고도인데요. 망치는 차에 있잖아.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 진짜 망치에 있어야 되겠네. 망치 가져와야 되겠다, 진짜. 앞치마 입고 이 망치 딱 들고 들어오니까 뭐라도 하나 때려잡을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때려잡을 건 호두입니다, 호두. 핸드폰 때문에 너무 힘들어. 뭐예요? 저 고무줄인가봐. 됐쓰. 됐쓰. 자, 와. 호두. 제가 깼습니다. 맛 한번 볼게요. 고소. 야, 나. 꼭 내 같아. 먹어봐. 먹었어, 이상해. 귀한 거야, 이거. 맛있네, 호두. 맛있어. 나만 맛없나? 아니, 호두를 안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보니까 그렇지. 망추를 하니까 왔다네. 망추를 하니까 왔답니다. 낚게 버리지, 뭐. 호두나 까먹자고. 호두 이렇게 다 망치로 쪼갰습니다. 맛 한번 볼게요. 맛있죠? 땅콩하고 호두, 이거 완전 심심풀이 땅콩 그 말이 맞네요. 막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 제가 한 30분 정도 만에 이 호두하고 땅콩 완전 초토화 시켰습니다. 하나하나 까먹다 보니까, 와. 강촌에 있는 레일바이크 타러 갑니다. 좀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캠핑 오면 이렇게 주변 관광 한번 누려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여기 보니까 경강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도 있고 여기 사진 많이 찍는데. 여기 사진 찾는 거. 아, 사진 찾는 거 뭐 사진을 찍나 보네. 쪼가고 있는 거 여기 있어. 아, 그러게. 그러게, 화장실이 저 왜 저러나, 부끄러워서 그런가 보다. 저를 보세요. 저는 왜 저래요? 저는 화장실에. 앞에, 아빠랑 앞에 앉고 뒤에 앉을게. 예. 이게 한 바퀴 돌면 얼마,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1시간 20분 걸리고요.
저희 천길 8km고요. 네, 1시간 20분 동안 계속 페달 밟고 다녀오셔야 됩니다. 저희 자. 네, 다리꼬마나니 경강바이크 한대 183번 경강에서 출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뭐라 몸을 뒤로 뒤로 약간 누워 눕듯이 해가지고 나 이렇게. 아, 나은이도 지금 뭔가 찍으려고 편도성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핸드폰을. 아, 주변에 멋진 산새들. 아, 전경들. 구경. 겨울 날씨 중에서도 조금 포근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봄이나 가을 때 타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손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엄마가 지금 엄청 굴리고 있어. 와, 엄청 빨라. 와. 자, 지금 저희들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아, 힘들어, 힘들어. 여기가 좀 오르막길인 건지, 어떤 건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내일 해보니까 뭔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아, 힘듭니다. 굴려도 잘 안 나가요. 지금. 아, 하체 운동. 이렇게 지나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자, 과연 그럴까요? 좀 가벼워졌어. 아, 이제 가벼워요. 이제 훨씬 호감해졌습니다. 발 자체가 빨라지잖아요. 속도도 빠르고요. 속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제 강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 위를. 자, 지금 손주는 모자를 안 썼는데 모자가 지가 알아가지고 써졌어요. 자, 지금 손주는 무서워가지고 지금 앞을 안 쳐다보고요. 눈 감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레이바이크의 하이라이트 스팟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포인트가 레이바이크의 하이라이트. 네, 탈만합니까? 네! 지금 완전 이제 무서워가지고 지금 모자를 뒤집어 쓰고 발만 열심히 굴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담긴 한매진 지금 페달 밟기입니다. 아, 도착인 건가?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걸 갈아타고 가는 건가? 이걸 굴려야 되나? 쉬었다가 예. 아, 쉬었다 가는 거야. 와, 재밌었어. 아, 아, 조금 쉬었다가. 아, 쉬는 데가 있네. 아,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아, 괜찮았어. 봄에 타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아, 나 여기 무서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조금 쉬었다 가자. 자, 저희들 레이바이크 타고 한 체감상으로는 한 30분 정도 굴려가지고 온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강을 딱 지나니까요. 여기 마치 이제 지하철 환승이라도 하듯이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있네요. 자, 여기서 저희들 난이랑 손주 저 사사람 패널 받는다고 힘들었으니까 한 10분 정도, 한 20분 정도 쉬었다가 여기서 다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쨌든 좀 쉬어가는 구간도 있고 괜찮네요. 마침 선주가 좀 무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잘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출발하도록 할게요.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게 스릴 있게 왔고요. 봄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내일 바이크 타다가 어떤 구간을 보니까 여기 또 가운데 약간 라인이 하나 있더라고요. 쇠. 그게 뭐죠? 가운데 라인이요? 예, 뭔가 이렇게 좀 속도가 확 줄어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 거기 닿거든요. 아, 예, 그게 있어요. 맞아요. 예, 그 구간. 이걸로 이제 올라오시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오르막이라서 있는 예, 거예요? 이거 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간 반자동 정도? 아, 다시 그래. 페달 밟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도와줍니다. 아, 오르막. 그렇군요. 아, 오르막 구간이라 조금 더 쉽게 있는 거구나. 예.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브레이크 때문에 느려진 게 아니라 오르막 구간이니까 어.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 거구나. 그렇구나. 그걸 도와주는 그런 장치였구나. 그냥 뭐 이거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 구간에서 혼자 계시면 좀 심심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아래에 있다 올라온 겁니다. 예, 아, 저희, 저는 가평 승강장에 지금 있고요. 아, 여기 예. 이제 경광 돌려주러 잠깐 오는 거 아~ 아래에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 빽빽빽 돌아갑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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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오케이. 수고하세요. 화장실을 갔다 가고 싶은데 화장실은 문 닫았더라. 다 문 닫았어. 한번 해볼만하네. 어, 재미가 있어. 어. 있었어. 어. 콧물 막 어. 머리 웅사미에 어? 그렇게 하지만 재밌었어. 자, 우리 날이 완전 지친 것 같습니다. 찍어야 돼. 꽁꽁 앓고 있어요. 예, 지금 강손 레이바이크 타고 이제 캠핑장으로 복귀하는 중입니다. 엄청 신나게 재밌게 탔습니다. 내리니까 은근히 좀 기진맥진, 좀 힘이 빠지긴 하는데 걔도 아주 신나게 잘 탔어요. 우리 딸 몸 좀 누웠어요. 적당히 굴리지. 너무 힘들었어? 어, 나니. 어떻게 몸살 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완전 뻗어버렸습니다 지금. 레일 바이크 타고 뻗었습니다 지금 나니. 엄청 열심히 신나게 막 굴리더니 내리니까 녹초가 돼버렸어요. 어, 완전 신나가지고 그러더니. 물을 따뜻한 걸 선주야. 어, 좀 먹이봐. 바람이 좀 많이 불었잖아. 응. 바람을 너무 많이 맞고 이래가지고 애가 힘들었어 딸. 열나는 건 아니겠지? 금전기가 방금 열 안 나는 거야. 바람 맞아가지고 약간 추위 먹어가지고 그런 거야. 따뜻한 거 먹고 몸 좀 녹이면 괜찮아. 그 다음에 너무 열심히 굴려가지고 그런 거니까 오늘 밤에 잠 잘하고 좋을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잠들어가지고 밤에 잠 안 올 거야. 아, 지금 잠들 것 같아? 영 피곤하면 한숨 자. 배도 고파? 배도 고파? 아, 그래도 뭐 알차게. 그렇지, 재밌게. 알차게 재밌게 갔다 온 것 같아. 네. 어떻게 우리 커피를 한잔 하고 따뜻한 물을 한잔. 그냥 따뜻한 물을 해. 물 대야겠어. 하품이 나와. 그냥 난이가 엄청 재밌어했어. 타러 가기 전부터. 그 타러 가자고. 어. 재밌을 것 같은. 어, 우리 시사이드 저기 파크에서 타는 거 봤잖아. 다른 사람 타는 거. 이제 그게 본 게 있어서 그런지 자기도 막 가고 싶어 하더라고. 타면서 엄청 즐거워 했는데 자기 체력이 소진된다라는 거 모르고 그러니까 막 한 거야.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이제 힘이 쭉 빠진 거지. 나이도 한 잔 주려고? 나이도 한 잔 줘. 이게 뭐야? 오빠 그 커피 탔던 데라서 그래. 아, 뭐 하얀 가루가 있는데? 그 우유겠지. 아, 우유. 나나, 나와서 이거 한 잔 마셔. 따뜻한 물. 나니 지금. 나니 지금. 나는 난로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나니 지금 너무... 머리카락도 정전기 때문에 아까 바람에 막 휘날려가지고 지금 정전기 장난 아닙니다. 그래, 얼굴이 보면 머리카락이 난이 얼굴 어디 갔어? 일로 와봐. 자, 그 다음에 이거 다리
아, 올리지 않을 겁니다, 이젠. 저번에 그, 이 앞전에 이제 캠핑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제가 여기 테이블 위에 다리 이렇게 올리는 영상이 몇 개 있었는데, 보기가 조금 그렇다고 하신 의견이 있으셨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캠핑장이라, 이제 워낙에 이제 프리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어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제 무릎 위에 이렇게 딱 올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괜찮겠죠? 네. 자, 그래도 혹시라도 이 짜파구리에 대한 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까 싶어서 선주가 어떤 블로그를 통해가지고 한번 또 보고 있어요. 뭐? 그냥 끓이면 될 것 같다고. 아, 그래? 뭐 특별한 거 없어? 이거 뭐 그냥 넣고. 자, 다시마. 다시마 넣을까? 다시마 넣어야 안 되겠네. 넣으면 더 맛있겠지? 그렇지. 진짜 뭐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긁어내는 게 얘는 씻는 방법이 최고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게 슬퍼가지고 기름이야 이게 이제 여기서 코팅 돼버리니까. 우리 다음에 캠핑 용품점 가면 그거 꼭 하나 사오자. 그때 저기 캠핑 트렁크 갔을 때 보긴 봤는데 필요하려나 생각했는데 필요하겠네 보니까. 그지? 자, 그리고 짜파구리를 해먹을 지금 물은 저기 이제 솥에서 끓고 있고요, 고편에서. 근데 저희가 이 그리드를 왜 또 가동을 시켰냐면요, 또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된답니다, 선주가. 짜파구리와 곁들여 먹을 뭔가를 만들 겁니다, 여기서. 일단 플레이크 분말을 먼저 넣고. 자, 지금 분말 수프 들어갔습니다. 너구리의 분말 수프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지금 짜파게티도 지금 찢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짜파게티 안에 들어가 있는 또 후레이크 예, 넣었습니다. 이제 면을 넣을 때 예. 자, 지금 뽀글뽀글 끓고 있는 오펠 안으로 면이, 짜파게티 면이 들어갔습니다. 짜파게티 면과 또 너구리 면하고 거의 닮은 꼴이에요. 아닌가? 조금 색깔이 다른, 약간 틀리긴 약간 하다. 색깔이 다르긴 한데 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짜파게티와 너구리의 궁합이 잘 맞는 게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뭐야. 자, 그리고 또 같은 농심이야, 그지? 아, 지금 텐트 안에 난로하고 지금 그리드라고 같이 구동을 했더니 엄청 지금 찜질방 했는데 찜질방 이게 불이 세 개야. 그러니까 불이 세 개네요 지금. 난로, 그리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끓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한증망입니다, 한증망. 끄든지 난로를 끌까 일단. 잠깐. 알았어. 그다음에 물을 좀 졸이나? 졸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를 따라내기는 좀 그렇잖아. 이거는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나도. 나도? 그래서 약간 이제 국 느낌으로 하는 건가? 국물을? 아니면 짜파게티 느낌으로? 짜파게티 느낌으로. 자, 지금 짜파구리 물은요 지금 팔팔 끓고 있습니다. 면이 들어가 있는 채로요. 그 다음에 선주가 여기 그리들에서 또 뭔가를 해볼 생각인 것 같아요. 뭔가는 아니고 계란 후라이. 아, 계란 후라이랍니다. 이게 나중에 짜파구리 위에 얹어서 먹는 건가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꺼도 될 것 같아. 아, 이 꺼까? 응. 아, 알았어요. 짜파게티 스프는 전부다. 전부다?
짜파게티 스프는 전부 다 넣는 거랍니다. 너구리는 그럼 다 아니야? 너구리는 한 3분의 2 정도만 넣으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렇구나. 3분의 2. 자꾸 줄어드는데? 이 면발 자체가 두꺼운 거라 물을 금방 빨아먹을 거야. 약간 졸이면서 그렇게 하면 맛있게. 그러면 약간 매콤한 짜파게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겠지. 자, 여기는 달걀 후라이가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짜파구리가 탄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짜파게티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약간 면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잘 풀어진 것 같고요. 잘 익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요거 빠지면 좀 심심하죠. 그죠? 담백한 맛을 내죠. 약간 고소한 맛과. 됐다. 자, 완벽해. 완벽해? 시간이랑 딱 맞아떨어졌어. 그래? 두 개가. 자, 나나 짜파구리 먹으러 오세요. 나오세요. 그러니까. 예. 나나 그 이거다 보면 이럴 텐데 찢어져.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넘어진다. 넘어지면서 찢어진다. 조심해라. 짜파구리 싫은데. 한번 먹어보자 어쩐지. 이거는 너구리고 이게 짜파게티예요? 아니, 이게 짜파구리야. 이게 같이 끓이는 거야. 계란은 왜 넣은 거야? 계란을 넣어야 맛있대. 자, 됐다. 자, 그리고 짜면은 이렇게 비주얼 나쁘지 않아? 비주얼 괜찮아. 자, 지금 짜파구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짜파게티와 너구리 이렇게 조합으로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그 위에 후라이를 올렸는데 이거 그냥 탁 터뜨려서 먹어야 되겠지? 탁 터뜨려서. 자, 맛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지. 자, 이게 짜파구리 많이들 이제 알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이렇게 해 먹어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저희가 한번 먹어보고 어떤 느낌인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솔직 담백하게. 기생충에는 체크살 넣어가지고 먹잖아. 제발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첫 맛은요. 첫 맛은 라면 맛이 납니다. 라면 약간 졸은 맛. 라면 졸은 맛이 딱 나면서 넘어가면서 이 짜장면 맛이 나요. 그래서 짜파게티 맛이 뒤에 난다는 거. 너구리 맛이 먼저 나고 짜파게티 맛이 뒤에 난다는 거.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오빠 말대로 진짜 라면 졸인 맛, 볶음 라면 맛 같이 나면서 짜파게티 맛이 나요. 난이는 어떠세요? 난이는 지금 이제 비주얼상으로 약간 거부 반응을 보였는데 맛은 어떤가요? 좀 특이해요. 난이는 아무 말 안 합니다. 노 코멘트 한답니다. 나는 근데 그게... 참고하셔야 되는 게 난이는 짜파게티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노 코멘트 이제 별로 약간 시큰둥합니다 표정이. 나는 맛있어. 괜찮은데 나 맛있어.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긴 한데 그냥 한마디로 딱 평하자면 맛있어요. 김치까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김치도? 김치 없어? 김치 있어. 있으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너구리하고 짜파게티하고 면발이 비슷하거든요. 면발에 대한 이질감이 없습니다. 서로 같은 면으로 한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 다음에 아주 살짝은 약간은 살짝은 느끼한 느낌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김치가 확 땡기는 느낌. 김치랑 먹으면 더 맛있어. 김치 좀 줄까? 일단은 좀. 아, 그 다음에 선주가 넣을까 말까 한 요거 다시마 있죠. 다시마 요거는 저는 좋아하는데 선주는 별로 안 좋아하나 봅니다. 요거 제가 먹을게요. 많이 맛있어?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맛이긴 한데 근데 너구리라니까 일단 이름만 보고 먹는 거예요 그냥. 너구리는 용서해주는데 짜파게티는 용서가 안 돼? 네. 다 먹어야지 나중에 배고파. 네. 어떻게든 그건 다 먹었다. 더 안 먹어도 되겠지? 어, 다 먹어도 될 것 같아. 은근히 든든한데? 나름 신경 써서 만든 식단이에요. 햄 요리가 어쨌든 화려하지는 않아도 다양하게 바뀌니까 좋네. 이 그릇들이 있으니까 조금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야. 예, 짜파게티만 끓여가지고 먹으면 뭐 심심한데 계란후라이라도 하나 해서 올리려면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해야 되잖아. 그렇지. 지금 저하고 선주는 다 먹었는데 난이는 아직까지 지금 혈당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맛보다는 지금 난이한테는 조금 그런가 봐요. 자, 급기야는 선주가 지금 먹여주고 있습니다. 자. 혼자서 먹으니까 뭔가 꾸역꾸역 힘들게 먹으니까 지금 선주가 자, 마지막 한 숟가락 됐습니다. 클리어. 아, 클리어. 난이도 결국 다 먹었어요. 뭐라고요? 계란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란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계란이 좀 맛을 좀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지.